머리 핀 사줘요. 어 그래 골라봐. 가서 골라봐. 뭐 하는 거야? 왜요? 내가 진우 데리고 도망이라도 쳤을까봐? 아니면 유괴라도 했을까봐요? 이러는 거 아니지? 몰라? 이러시는 거 아니죠. 진우를 누가 낳았는지 잘 아시면서. 화영아! 진우, 내 아들이에요. 어? 너 진짜 미쳤구나. 이러지 마. 너도 진우 엄마 봤으니까 알 거야. 얼마나 착한 여잔지. 꼭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상처 입히고 싶니? 진우 엄마라서 뭐 어쩔 게 있다고. 착한 여자? 진우 엄마 백연이가? 우리 병국이 진짜 사랑하는 거야? 우리 병국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님 진짜 돈이니? 화영아 너 이제 성공했잖아. 우리 레스토랑 계약 네 손에 달려있어.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니? 진우야 골랐어? 골랐어? 어 너무 예쁘다. 나 좀 해줘. 자세히 좀 말해봐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 전화로 다 얘기했잖아요. 아 자세히 좀 말해보라니까. 화영이가 진우 유치원 앞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가 밥을 사네 마네 하면서 우리 가게로 온 거고요. 아니 나쁜 기집을 당장. 언니 아무래도 걔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진우가 지 아들이래. 뭐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너 좀 들어와. 왜 또 엄마? 이 등신 머저리.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너 정신 똑바로 해! 오늘 걔가 진우 애매랑 진우 데리고 아니 사부인까지 만나서 같이 점심 먹었댄다. 고모네 가게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 왔었어. 그리고 걔가 고모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냐? 진우가 지 아들이라고 하더랜다. 뭐예요? 네가 걔랑 일만 안 저질렀어도 이런 말 들었겠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찌됐든 걘 우리 진우 낳아준 대리모일 뿐이야. 진우가 지 아들? 어따 대고 감히 대리모 주제에 나쁜 기집애. 너 차차 한번 말해봐. 걔랑 끝낼 거야 말 거야? 끝났어요. 끝냈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진우 애미랑 진우 옆에 얼쩡거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뉴욕이랑 계약이고 뭐고 당장 때려쳐! 언니 그만해요. 병국이가 애도 아니고 언니 이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지겠어. 아휴 정말. 준이야 자 이쪽 씻자. 응. 엄마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진우 엄마 머리핀 사다줘서 고마워. 진우야 진우 누가 아들? 엄마 아들. 누구 아들? 엄마 아들. 한 번 더. 누구 아들? 고모 할머니 아들. 너 연예사.
넌 노크도 할 줄 몰라? 아, 미안 언니. 깜빡했어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나가. 아, 조심할게 언니. 참외 먹으라고. 딸내미인데 아는 척 안 해? 야, 네 딸! 쌍순이! 고참이 걸레질 이 정도밖에 못해? 좀 빡빡 닦아, 빡빡! 불국사 기둥 같은 팔뚝 뒀다가 어디다가 쓰냐? 야, 배추자! 내 팔뚝이 불국사 기둥이든 소림사의 태용전의 기둥이든 네가 보태준 게 있어! 아니, 쟤가 왜 저리야? 어? 아니 내가 좀 심했나? 하기는 딸내미 사장하고 바람났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좋을 리가 있을꼬. 네. 정 사장님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오늘은 일이 없으실 텐데요. 일? 이렇게 사장님 보는 게 제 일이죠. 내만 모르는 거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왜 이러세요? 정병국 사장님? 이화영! 이화영,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이유가 뭐야? 모르세요? 나 그레이스리예요. 뉴욕 라싸의 아시아 담당 부맨이죠. 더 이상 숨기지 마. 너였어. 네가 우리 진우 대리 모였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접근하고 진우 발표회까지 찾아간 거야? 왜? 왜? 도대체 네 머릿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결국 알게 됐네요. 끝까지 감추고 싶었는데. 이화영! 그래요. 나였어. 내가 진우를 낳았어요. 진우 대리모였어. 이유가 뭐냐고? 돈이었어요, 정병국 사장님. 돈? 알다시피 난 형편없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 월세집에서도 쫓겨난 지경이었고, 날 사랑한다 믿었던 당신, 정병국한테도 버림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땐 그랬어. 누가 돈만 준다면 내 목숨까지 팔아야 될 만큼 간절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에 접근한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왜? 난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 버린 남자한테 내가 왜? 당신이 아빠인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요. 당신인 줄 알았으면 내가 했겠어요? 당신은 날 버렸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나 당신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당신이랑 사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유는 단지 그뿐이에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를 낳은 것뿐이에요. 나 안 믿어요? 나 이대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다. 야. 매니저. 야, 가만 있어봐. 미란다. 어머, 게임 오바네. 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우리 야유 일정 잡혔어요? 다른 약속이랑 겹칠까 봐.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 셰프님. 앙. 내일 당장? 네. 어차피 내일은 우리 레스토랑 정기 휴무이고 또한 샛불도 당장 빼냈다고 말 나온 김에. 그래요. 그럼 준비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리고? 옆으로. 네. 옆으로. 아, 옆으로. 옆으로.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셰프님이 주방 안에는 안 입고 어떻게 여기에? 남 뭐 꼭 주방에만 있으란 법 있습니까? 에이,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우리 이쁜이 있어요? 페시카, 점장님한테 찌질이 왔다고 말씀드려요. 찌질이요? 아, 내가 그랬나? 찌질이 왔어? 야, 너 이리 와. 이게 어디서...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교수님, 왜 이러세요? 아, 찌질이라니! 어따 대고 주방장 주제! 뭐? 주방장 주제? 아니, 이 양반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소위 학식 있다는 양반이? 당신 교수 맞아?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거 맞아? 하, 내가 유학을 갔다 왔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너 몇 살이야? 이게 진짜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어, 그래, 어쩌. 어? 해보겠다 이거야? 그래, 해봐. 야, 있어봐, 왜 그래?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다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어디 봐요? 교수님, 아무래도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네. 이 매니저, 입술은 왜 그렇게 오물거립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뭐 자기 입술 자기가 오물거리는데 뭐 죄송할 것까지 없고. 아,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내가 미안해요. 저 본의 아니게. 아, 참. 근데 내일 야유회를 간다고요? 네. 시간 되면 오셔도 됩니다. 그럼 전 이만. 아, 왜 또? 교수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내가 왜? 왜 입술을 오물걸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빠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요. 나 당신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당신이랑 사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잘못이 있다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를 낳은 것뿐이에요. 아직 안 잤어요? 자야지. 진우는? 이제 겨우 잠들었어.
이대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쓰여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됐어. 이것만 마시고 잘 거야. 안주도 없이 빈속에 먹으면 탈나요. 조금만 기다려. 됐다니까.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죠? 안 좋아 보여. 그러지 말고 털어놔 봐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 제발 당신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마. 나 좀 그냥 놔둬. 여보. 굿모닝 빠덤빠덤. 어서 와라. 엄마, 내가 준비해달란 건? 어, 여기. 땡큐 엄마. 엄마가 최고야. 아이고, 이럴 때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난리야. 아, 얘가 회사 가서 먹겠다고 샌드위치랑 과일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럼 두 분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 먼저 갑니다. 예, 밥 안 먹어? 나 이거. 다녀올게요. 아니, 갑자기 웬 도시락이야? 누가 알아요. 아무래도 유 실장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유 실장? 아니, 저렇게 유 실장이 좋을까? 유 실장은 마음에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뭐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나 참 걱정이네. 진희 실장님, 여기 회사입니다. 뭐 어때? 우리 친한 거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것 보세요, 백 실장님. 알겠습니다, 유 실장님. 아침 안 먹었지? 내가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먹자.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리고 백 실장님.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럼 같이 먹어요. 백 실장님이 도시락 싸오셨다는데. 어머. 도시락이요? 아니야. 나 지금 시간 없어. 유 실장님. 근데 두 사람 진짜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알겠어요. 야, 소라야, 매상촌 어떠냐? 맛있어. 아이, 그렇게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실되게 좀 말해봐. 진짜 멋있어, 외삼촌. 인물은 어디 가도 절대 안 빠지잖아? 인정? 야유회 간다고? 아, 누나. 아, 왜 그래 또? 내가 한숨 쉴 일이 저것밖에 더 있겠냐? 그러지 마. 억지로 되는 일 아니잖아. 지도 생각이 있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전세계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아. 야, 시끄러. 아, 시끄러. Good morning, everybody. 아, 배세포 가죠? 아, 직원들 다 아직 안 왔는데요. 아, 공원 앞에서 기다린다고 이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예. 아, 가시죠, 그럼. 네. 어. 여기. 어, 너. 왔니, 이쁘나?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아니, 왜요? 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어디 갔어? 순남이, 아, 아니, 제시카는 갑자기 설사병이 나서 못 온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은 야유회를 갔느니 차라리 하루 편하게 쉬게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끼리만 간다는 얘기예요? 인원도 별로 없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교수님께 차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봐요, 이 매니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명색이 회사 야유회인데. 아니, 셰프님.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비 절감, 고통분담 몰라요? 직원 자격이 없네. 이봐요, 교수님.
회사 구성원이 가는 야유회에 손님이 왜 갑니까? 아우 아우 시끄러 시끄러 아우 아 가지 마요 다 가지 마요 아우 아, 어떤 일로 합시다 아우 안 돼! 와 날씨 죽인다 이쁘나 너랑 이렇게 차 타고 어디 가는 게 대체 얼마 만이냐? 우리가 어디 같이 간 적이나 있니? 아 왜 없어? 초등학교 때 소풍 그땐 내가 너 잠자리를 잡아주고 그랬는데 야 벌써 다 잊어먹었냐? 내 기억엔 네가 바지에 오줌 싸서 울면서 집에 간 기억밖에 없다 아 아이, 아침 먹었어요 아이, 얼른 드세요 자 교수님도 아, 아, 네 어. 아, 어. 네. 자, 점장님도, 점장님, 네, 아, 네. 와! 행복해요! 안녕! 교수님,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뭘요? 수수께끼요. 아니요, 별 관심 없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봐 주시죠. 뭐, 네, 그래보죠. 이쁜아, 같이 가! 어? 교수님! 예? 어? 아이고, 어머. 어, 너? 공이 왜 이래요? 예? 교수님 빨리! 어? 야 빨리 뛰어 잡아! 야이씨! 야 이공이! 너 내려! 안 내려?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이래요? 예? 아니 교수님 얼른 열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야! 빨리 열어! 진짜 빨리 열어! 교수님 빨리 드세요! 야, 저걸 눈앞에서 놓치냐? 아, 너 돌아버리네, 진짜. 어? 어? 예, 여기, 여기 아니었어요? 어, 맞는데? 어디 간 거지? 무슨 일이에요? 아, 무슨 일이냐니까요. 사생활입니다. 아니, 사생활이고 오생활이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씨 어떡해 아 우리 이쁜이 가방이나 헤드폰이나 다 두고 왔는데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돌려서 갑시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되다니요 아 왜요 아까 그 사람들 또 만나면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사생활입니다 아 다시 오겠죠? 아이 올 겁니다. 아이, 올 거예요. 아 세상에 어이가 없네. 아 대체 둘이 어디 간 거야? 아 씨, 어디 간 거야? 자 마셔. 와 맛있다 이제 바리스타 다 됐네 근데 머리에 그 핀은 뭐야? 아줌마 됐다고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예쁜 건데 이거 우리 진우가 사다 준 머리핀이야 아 정말? 야 자식 그거 벌써 그런 걸 할 줄 알았네 아무리 봐도 우리 진우는 천재야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야? 근처 매장에 갔다가 잠깐 들렸어. 백진 실장도 곧 올 거야. 잘 지내지?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나야 뭐 항상 대답 똑같지. 정 사장님은 요즘 선배한테 잘해? 응.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신경 쓰지 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나 많이 늙었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어느새 보니까 결혼하고 애 엄마 돼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나 봐. 아니야, 선배 아직 이뻐. 예전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내 눈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설마? 진짜라니까. 나 믿어. 언니. 어, 어서 와. 유 실장님, 잠실 매장에서 유 실장님 찾아요. 신상품권인데 나보다 유 실장님하고 직접 얘기하겠다고. 어, 그래. 나 먼저 갈게. 응, 수고해. 덥니? 한 잔 가져올까? 언니, 내가 말했던 거 아직 기억나? 무슨? 나 성빈 오빠 사랑한다는 말. 그래, 알아. 그거 아직 유효해. 내 마음 바뀐 거 없다고. 근데 이런 거 나 불편해. 무슨 말이야? 성빈 오빠한테 틈 주지 마.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줘. 준이야, 내가 무슨... 미안, 나 그만 가봐야겠다. 준이야, 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빈이나 나나 알아. 내가 쓸데없이 예민한 거. 근데 미안해 언니. 내가 좀 모자라나 봐. 갈게. 자, 이제 시간도 좀 지났으니 아까 그 사람들도 갔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응? 아, 뭐야? 왜 그러십니까, 교수님? 아, 시동이 안 걸리는데? 네? 그렇긴 하지만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오 교수님이 점장님을 좀 생각합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밤중이라도 분명히 이리로 올 겁니다. 우리가 잘못 움직였다간 오히려 길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한 시간 내로 온다에 10만 원. 아니 지금 10만 원이 문제예요?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뭐라고요? 일상을 지배하는 교묘한 감정에 빠지지 말죠, 우리. 그게 무슨 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해하는 습성. 차라리 이 순간을 즐기는 여유를 갖자 이거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즐기는 거, 불안해하는 거. 참외가 아주 달아요, 사모님. 진우야, 참외 먹어.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우리 진우. 아주 효자네. 자, 너도 먹어, 아니야, 유치원에서 얼음버터 들이댔어요. 고마워, 진우야. 아유, 내가 이 녀석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어이구, 내 새끼. 언니, 화영이 걔 아무래도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진우가 지 아들이래. 지 아들, 우리 진우가?
아, 김비서, 정 사장 있나? 네, 회장님.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누구랑 있어? 그레이스리 부매니저와 같이 계십니다. 뭐? 안녕하세요. 그럼 볼일 보시고 가세요. 이화영. 네, 사모님. 엄마, 연락도 없이 어떡해? 방금 이화영 걔 왔다 갔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봐. 당장 라싸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꾸 달라고요. 네? 재방송 해줘. 화영이 그기 집에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라고. 엄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쪽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잘못하면 그동안 들인 노력이 다 수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러라고 해. 어머니. 다 필요 없어, 다. 사부고 개고 다 필요 없다고 이놈아. 엄마. 얼마나 모자라면 기집한테 휘둘려. 네가 사내야? 라싸에 연락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는 표정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넌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믿어줘야 하는 건가? 그 사람 알고 있어. 내가 자기 아들 대리모라는 거. 이혼할 거야, 그 사람. 내가 이혼하게 만들 거야. 나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멀쩡한 남의 집안 쑥대밭에 만든 거야? 하영 씨, 사랑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변해. 정병국의 사랑은 이제 네 게 아니라 내 거야.